경동맥 초음파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개념과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사람의 뇌는 양쪽 속목동맥으로부터 3분의 2의 혈액을, 척추동맥에서 연결되는 기저뇌동맥으로부터 3분의 1의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이들 혈관은 두개골의 바닥 부위에서 윌리스 고리를 형성한 다음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을 통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처럼 뇌의 혈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혈관이 막힐 경우 다른 쪽 혈관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혈액 공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과정.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협착 여부 및 혈류 속도를 평가하며, 경동맥의 뇌중막 두께를 측정하여 뇌졸중의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우면 검사자는 검사 부위인 목에 초음파 젤을 바른 다음 초음파 탐색자를 이동시키면서 경동맥 뇌중막의 두께나 플레이크 유무와 성상, 협착 정도 등과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